와 진짜 예쁘다. 근데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근데 계기판 진짜 멋있다. 뭐?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제가 하야부사 신형 나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야부사가 일단 매장에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가는 길이에요. 일단 가서 하야부사의 모습과 제 키랑 또 맞는지, 저는 이제 또 오토바이를 타면서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은 키거든요. 키 차고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차를 빼고 넣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차고랑 한번 확인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한번 가서 나머지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와 하얀색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는 GSS S750 뽑을 때 여기 사장님한테 제가 구입을 했었고 그래서 인연이 됐었어요. 근데 일단은 하야부사 때문에 왔는데 요즘에 하야부사에 제가 마음을 뺏겨서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차가. 와 와 진짜 가벼워. 크루치가 아, 크러치가 유압식이구나. 와, 이건 뭐, 레블 같은데? 크러치가? 와, 씨. 헬멧 챙겨오고 싶다.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아. 막 완전 이뻐요. 아니 2세대에 내가 하야부사 봤을 때 되게 뚱뚱해 보였거든. 그래서 안 예쁜 거야. 근데 얘 진짜 예쁜데. 그리고 아니 생각보다 되게 작아 보여요. 아닌가? 작아 보이긴 하죠. 내가 컸나? 안전운전 하세요. 이건 블랙이에요? 네 이건 블랙이요. 그 뭐 블랙이 좋으시다고 하면서. 와 블랙 간지난다. 와 큰일났네 이거 심장이 뛰는데. 얘는 LED인가봐요 라이트가. LED로 다 바뀌었죠.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오. 오 떨려. 이거 서킷 탔었나봐요. 아 예, 그 시스님과 갔던 차. 아, 그 피바다. 예, 피바다님이랑 그분 타셨던, 팀들. 그러니까 그때 타셨던 네, 그 차인가 보구나. 네 맞아요.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얘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캐노피예요. 아까 전처럼은 나간 차는 뒤 사람 탈 수 있게 스탠드 세트가 네. 있는데 걔 빼고 이제 이걸 끼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옵션. 네. 아 옵션으로. 네, 옵션으로. 아 원래 순정으로. 기본이 아니고. 예, 기본은 아니고. 그렇죠. 다 돈이지. 와, 근데. 와, 씨. 큰일 났네, 이거. 키는 똑같네? 네, 시동 걸어서 켜줘도 돼요. 네. 키는. 변화가 없습니다. 와, 그러네. 너무 안타까워요. 뭐, 지금 이렇게 스마트 키라도 넣어주시죠. 와 시동 걸어봐도 돼요? 예. 아 여기 와 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요. 나 또 산다 그러면
화날 것 같은데. 근데 화이트랑 블랙이랑 보셨을 때 어떤 게 있어요? 전 화이트가 그렇죠. 한눈에 확 들어와요. 그냥 화이트 컬러도 커 보이는 것도 있어서 좀 약간 뭐랄까 컬러 자체가 나 화이트 딱 보자마자 와 얘는 근데 간지가 좀 있네요. 블랙 간지가 있죠. 예. 아니 오토바이를 보면서 심장이 뛰다니. 이동훈 씨가 만년필 챙겨가라던데. 와 근데 진짜 덩치가 있네. 그죠. 이거를 같은 오토바이라고 속이면 안 속겠는데? 아, 한번 올라타봐야지. 이게 시트거가 750보다 낮은 것 같은데요? 낮아졌어요. 아니 하야부사보다도 시트거가 좀 더 낮아졌어요. 포지션이 약간 더 걔보다는 공격적이구나. 근데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 않은데요? 불편하지 않죠. 오히려 더 S750보다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와 이거 탈 수 있을까요? 충분히 타십니다. 그래요? 바이크는 원래 세우면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치. 와, 근데. 와, 작살이다, 이거. 야, 이거에. 바람 저항도 없겠는데요? 달리면? 그렇죠. 바람이 거의 사람 인체에 이렇게 많이 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카운들이 크니까, 태양인들이. 와, 이거 간지 죽인다, 이거. 아, 큰일 났네. 제가. 아, 씨. 와, 근데 간지 죽인다,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와, 이게, 이 라인이. 와. 이게 진짜 투어로 같이 보여요. 옛날에 볼 때는 하야부사 알차처럼 보였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투어로 같이 보여요. 이게 1340cc예요? 예, 맞습니다. 1340cc. 내 거 두 배네. 두 배 맞죠? 그럼 한 400km 나가요? 아, 300km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네. 300km밖에가 아닌데. 네. 이게 그리고 이번에 이게 다들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날개가 이제 스포일러 형식으로 생겨가지고 다운포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미러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포일러 형상도 되고 그런 느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게 스즈키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더 그래요. 와 근데 진짜 와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말이 감탄사밖에 없는데요. 모드는 네. A, U3, 네, U2 유저가 세팅한 아 컴포트 이게 C가 컴포트 같은데요? C가 아니요 이게 파워 모드가 A, B, C가 있는 거고요. B, 네, A B가 풀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 B가 중간, C가 뭐 좀 낮은 파워인데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U로 된 거는 개인이 직접 개인이 세팅한 거 네,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맞았을 거고 근데 와. 근데 계기판 진짜 멋있다. 이게 아날로그인데, 이렇게 멋있지? 그냥 하야부사의 고유가 이전부터 좀 다섯 개의 창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대로 근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옛날 거 같은 느낌도 나는데, 옛날 거 같은 느낌이 나면서 세련돼 있어요. 디지털이 아닌데도 은근 예쁜데 근데 얘가 좀 아 이거 하자다 이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지? 이게 얼마에 나온 거예요? 2,359만 원이죠. 2,300 얼마요? 59만 원. 2,400이네. 뭐 이거 옵션 몇 개 넣으면 뭐. 지금 아직 옵션 나온 게 없는데 아직 그 해외에서도 지금 이 옵션 제작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 그 옵션 파츠를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아니 뭐 핸드폰 거치대라도 하나 넣으면 2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뭐 블랙박스 들어가고 뭐. 뭐 그것만 해도 한 100만 원 그냥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라디에이터 가드, 그다음에 프레임 슬라이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아직 나온 게. 프레임 슬라이더. 네. 그렇구나. 아직 안 나왔어. 와 이거 자빠지면 진짜 눈물 나겠는데.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수리비가 거의 100만 원도 나오니까 정말로. 아니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돈도 돈인데 이거 가슴이 아파서. 와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오토바이를 보고서 예쁘다는 생각을 하다니. 언제 타볼 수 있어요? 아마 이제 내일 이후에. 내일 이후에? 예. 예약을 해야겠네요. 헬멧하고 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예. 그렇다고 오일은 뭐 비슷하게 들어가네. 오일이 보니까 3,200? 똑같은데? 3,200ml 들어가네. 뭐 사기통 바이크들은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냥 근데 각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요. 브랜드마다 어떤 브랜드는 4cc인데도 불구하고 4리터 들어간 데도 있고, 네, 일본 바이크들은 대부분 한 3리터에서 좀 약간 3.5 이사이 정도 들어가요. 유럽 바이크가 더 많이 들어가죠? 네, 유럽 바이크가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도 BMW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4리터가 자동차도 유럽 자동차가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럽 차 좋아해. 아, 어떤 이유인지 알겠어요. 요건 편집해야지. 아, 머플러. 아, 머플러가 좀 안 예쁘죠. 그러니까 너무 네. 좀 그 S1000처럼 좀 숏으로. 아, 숏으로 해놓으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근데 또 전체적인 크기랑 그런 형상을 보면 또 그렇게 안 예쁜 것도 아니고. 이게 2세대보다 훨씬 더 날렵해 보여요. 아, 훨씬 날렵해 보이죠. 그쵸? 예. 네, 2세대 보면서, 와, 진짜 뚱뚱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돼지부사라. 그러니까요. 돼지부사라 그러더라고. 와, 근데 얘는, 아, 어떡하니, 얘를. 사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사면 진짜 쫓겨날 것 같은데. 750을 팔 수도 없고. 750 큰아들이 계속 침발라 나가지고. 아빠 그거 하, 씨, 그거 팔면 안 돼. 아빠 하야부사 사. 이건 브레이크 잘 들어요? 브레이크가 이번에 개선이 됐어요. 브렌보에서 나오는 스틸레마라는 캘리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니신이나 이런 캘리퍼는 네. 아니고 이제는 2세대에서도 후기형 브렌보로 바뀌었는데 알천도 예, 브렌보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캘리퍼보다는 상급 캘리퍼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틸레마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스틸레마요? 예. 이제 하야부사가 제일 최대 단점이 그 제동 부분이었고 예. 그 제동 부분 이제는 하야부사 2세대부터 이제 브렌보로 개선하면서 예. 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와, 이 디스크가 이게 두 장으로 이렇게 겹쳐놓은 거구나. 아. 와, 근데 진짜 타보고 싶다. 일단은 오늘은 구경만 하고 구경하러 온 거니까. 얘는 이거를 어떻게 열어요? 이거 볼트로 풀어놓은 건가? 아니요. 간단하게 키로 열릴 거예요. 아, 키로 열려요? 네, 이 옆부분에. 아, 그쪽에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와이어로 잡아당겨서. 아. 이렇게? 와우. 이렇게 열리죠. 여긴. 근데 완전 조그매. S750에 비하면. 아, S750보단 넓은데. 네. 어, 그래도 육각렌치가 더 들어있네요. 종류별로. 아, 차가 비싸서 더 들어있나봐. 또 누군가는 또 이 시국에 또 일본 차 그런 얘기 하겠네. 아, 저도 저번 거 S750 봤는데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해는 해야죠, 뭐. 네. 뭐. 나도 일본 거 안 쓰거든요. 소주도 그래서 바꾼 건데. 아, 진짜로요. 진짜로 소주도 그래서 바꾼 거예요. 내가 처음처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롯데 거라. 에이씨, 롯데 거 안 먹어. 그러고서 참이슬로 한 20년 먹은 소주를 바꿨는데. 근데 아, 오토바이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네, 그치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누구 말처럼 유럽산 바이크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 네, 네. 사실 2레벨이면 2,300 가지고 살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못 사죠. 네. 뭐 택도 없는 돈이지 사실은.
근데 심장이 뛰는 건. 하야부사 영상 딱 보고 내 용돈이 얼마 있지? 통장 잔고 확인하고 아 750 얼마 전에 샀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해요. 내 750 안 가고 얘 못 샀을 것 같아. 아 그렇죠.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신 게 네, 내가 그 750을 타면서 느낀 게 그때 1000짜리 리터급으로 갈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잘 선택한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리터급들을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커 보이고 막 그러진 않은데 그때만 해도 750 탈 때도 와 진짜 큰데? 무섭다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이제 품바이크지 탈 수 있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면허만 따도 그냥 오버리터를 맞아요. 그냥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면허 체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단계별로 거예요. 이렇게 면허를 애기랑별로 해놓으면 참 잘못된 거예요. 좋은데 잘못됐는데 나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 몇 리터짜리예요 탱크? 아 연료 탱크 20리터네요 얘는. 얘 20리터요? 네. 연비는 얘가 확실히 떨어지겠죠? 몸무게가 얘가 훨씬 무거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겁죠. 근데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 S750이 리터에 20kg 나오는데 얘가 한 14kg 정도 나오니까 14kg? 네. 그러니까 얘는 타놓으면은 이제 바람을 아까 보셨겠지만 내 몸이 바람을 맞을 때 그렇게 많지 않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사실 더 당기게 돼요. 얘는 이제 하중의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하중의 무게가 많이 실리면 좀 안정감을 느껴요. 오토바이를 탈 때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이제 깔리면서 가는 느낌이 생기니까 별로 이제 더 당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야부사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과부제족. 네, 과부제족.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좋았어요. 그 얘기가 사실 정말 브레이크가 문제가. 브레이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브레이크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전자장비도 되게 잘 돼가지고. 네, 지금은 거의 스즈키에서 들어간 전자장비가 나오던 모델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750도 1단에서 이렇게 쭉 당기니까 그 TCS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앞바퀴가 윌리가 되는 느낌이 나요. 네. 살짝씩 들더라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와 이거 끄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끄시면 안 되죠. 네, 끄면 아 내가 하늘을 볼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끄면 그냥 예전처럼 전자장비 없는 바이크는 아닌데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래 같은 게 제일 문제가 그쵸 그쵸. 네, 아 맞아요. 모래 때문에 잡아주거든요. 코너에서도 네. 그냥 쭉 당기고 가고 있으면 지가 이렇게 앞뒤바퀴 편차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제어를 해주더라고요. 네. TCS가 깜빡깜빡깜빡 하더라고. 네. 근데 없으면 그것조차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없으면 이제 정말 뒷브레이크 잡아가면서 이제 그쵸. 인간 ABS가. 근데 그게 되나, 초보들이. 아, 안 되죠. 그것도 몇 번 자빠져 봐야 되는 거지. 어려워요. 야, 폼 난다 이거. 난 키가 작아서 이거 앞에 이렇게 다 붙여야 되겠는데? 이 뒤로 가면 팔 안 닿는다. 아, 닿네. 아 이거 그거 같아요. 초보들 아줌마들 핸들 바짝 붙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거랑 이렇게 운전하는 거랑 이 긴장감이 달라. 예. 그 핸들 왜 바짝 붙는지 알 것 같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근데 오토바이 타면서 내가 뒤로 해보니까 그래. 예. 네. 아, 이게. 와, 니그립. 죽인다, 이거. 그냥. 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서 있는 거는 750보다 조금 더 만만해요. 아, 그렇죠. 시트고가 굉장히 낮죠. 예. 네. 이제 얘가 좀 뚱뚱해서 네.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시트고가 하야부사가 800이고요 그 S75이 820이에요 근데 얘가 뚱뚱한 것 같아. 예, 좀 약간 이렇게 넓죠. 안장 네. 자체가 좀 넓다 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짧게 느껴지는데 네. 차 자체는 확실히 좀 더 낮아요. 넓게 갖고 싶냐 이거? 여보? 여보세요? 아니야 지금 저희 퇴근했어. 아니야 지금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네? 느낌을 받았나 보네.
원래 여성분들의 촉이 참 무섭습니다. 대표님. 원래 이런 일은 안 하는데. 지금은 원래는 예약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약하면은 이제는 지금 앞에 대기 고객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예상이 안 돼요. 스즈키 코리아에서도 이제 언제 받을 수 있다라고 고객에게 답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뭐 물량이 계속 조금씩밖에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오더를 해서도 한 뭐 연말이나 연말 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 한번 타보고 이게 또 나랑 안 맞을지도 모르잖아. 네, 그렇죠. 아씨 맞출 걸. 대표님 올리신 거 댓글 보면 아시잖아요. 다들 기변할 거라고. 그게 기변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안 한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기추죠. 기추죠. 기추. 기변은 아니고 750은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런 마감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카울이 가려했으니까 뭐 엔진이나 그런 건 안 보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그 스테인리스 같은 거로 딱 해놓으면 조금 더 이쁘지 않았을까? 플라스틱 아니에요? 플라스틱 같아요. 얘도 이거 750 타면서 이 니그립 할 때 이 플라스틱이 너무 어젯한 거야. 힘을 꽉 주면 이게 움직여. 아 움직이죠. 네, 여기서 맞아요. 이 탱크가 움직이나 해서 봤더니 닿는 것이 여기야. 그래 이런 것들 막 이런 게 조금 그러고 이 스윙암을 좀 예쁘게 좀 만들면 좋은데 스윙암이 조금 안 예뻐. 항상 보면 스키는 사실 근데 이 정도 투어로가 2,400이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가성비 좋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레 전화하고 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블랙박스. 아 이런 거 이렇게 카메라에서 주면 사은품 주는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매뉴얼을 봐야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대표님 들어가세요. 네. 빵빵빵빵